멘탈이 강해야만 좋은 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질문을 잘하는 게 기자 일에 상당히 그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늘 질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냥 베끼는 기자가 있고 상대가 불편한 질문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은 질문도 무릅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좋은 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생각하면 답은 확실하겠죠. 네. 일단은 제일 위에 써놓은 체력과 정신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신력도 체력에서 나온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꼭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늘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멘탈이 강해야만 많은 업무가 쏟아지는 또 스트레스가 과한 그런 업무 환경을 견딜 수 있달까요? 언론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무와 업무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한 삶을 견딜 각오 그게 돼 있어야 하고 그거를 견디시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기본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즐길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절반은 쓴 뒤에 손으로 쓰자. 첫 문장은 뭐라고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쓰겠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컴퓨터 앞에 앉거든요. 그리고 좌판을 마주 하거든요. 그래야 기사 쓰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사를 써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와 스크랩에 생활하라고 제가 썼는데 저는 이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은 칼럼을 쓸 때도 그래요. 뭘 써야 될지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고 생각이 안 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메모예요. 그 메모들이 쌓여서 되는 것이지 정말 하늘에서 번쩍 좋은 꺼리를 내 머릿속에 심어주지 않거든요. 스크랩을 쭉 해놓으면 나중에 기자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스크랩을 만드는 것, 메모를 습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쑥과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견뎠던 그 곰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시면 PD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처음에 입사하면 신입 PD들은 편집실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살아야 돼요. 살다시피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방송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사가 마찬가지예요. 편집실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선배들이 녹화한, 선배들이 기획한 프로의 편집을 그 짧은 코너 편집을 맡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감을, 피드로서의 감을 익히고 기초를 쌓아야만 자기가 정말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라는 설명이에요. 제가 여기 쓴 말이 있는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못 나오게 하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나오게 만드는 게 PD로서 일하는 성공의 요체라고 이 말을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는 방송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만드는 게 그 PD 능력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PD가 되면 함께 협업해야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PD는 CEO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지만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PD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